삼성전기 보도자료 읽어주는 엄청 친절한 쌤. 오늘은 삼성전기가 개발한 세계 최고 용량 전기차용 MLC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 MLCC 제품 개발 사그룹 김진규 프로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세계 최고 용량 전기차용 MLCC의 제품 개발 분야로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규 프로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기의 MLCC. 이번에 전기차용 세계 최고 용량 MLCC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먼저 MLCC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MLCC는 전자제품이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회로 내에서 전류를 조절해주는 수동 부품입니다. 전자제품의 기판에 실장되는 필수적인 부품으로 사용되는 곳이 다양하고 사양처에 따라 최소 수백 개부터 1만 개 이상의 많은 양의 MLCC가 사용됩니다.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부품! 그래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렸던 거네요. 쓰이는 곳이 다양한 만큼 사용처별 MLCC의 특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적용되는 MLCC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용 MLCC의 경우 IT용 MLCC와 역할은 비슷하지만 사용환경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150도 이상의 고온과 영하 55도 이하의 저온, 습도, 충격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AEC-Q200이라고 하는 자동차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 규격 인증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 까다로운 제조 기준과 각 거래선별 엄격한 검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신뢰성과 내구성, 까다로운 검증까지 거쳐야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동차용 MLCC 중에서도 전기차용 MLCC에 요구되는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첫 번째로 고출력의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고전압급 MLCC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기차는 초고속 충전, 동력 전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따라서 이에 적용되는 MLCC 또한 고출력의 전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 증가에 따라 고용량의 MLCC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 훨씬 많은 수의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반도체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고용량의 MLCC가 요구됩니다. 고전압 MLCC와 고용량 MLCC를 사용해야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용량 전기차용 MLCC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개발한 세계 최고 용량 전기차용 MLCC는 250V급 33nF 제품과 100V급 10μF 두 가지 제품입니다. 우선 250V급 33nF MLCC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인 전동화 시스템에 사용되어 배터리 모듈 내부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해 배터리 안정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은 고전압 시스템인 전동화 시스템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면서 기존 최고 용량인 22nF에서 33nF로 용량이 대폭 상승해 동일 전압에서 업계 최고 용량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함께 개발한 100V급 10μF MLCC는 자동차의 LED 헤드램프에 적용되어 반도체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최근 LED 헤드램프는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가 고성능화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는 높은 소비 전력이 요구되기에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고용량 MLCC가 필수적입니다. 고전압급에서 최고 용량 구형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번 전기차용 세계 최고 용량 MLCC에 적용된 삼성전기만의 특별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전압과 용량을 높이면서도 신뢰성까지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MLCC는 크게 유전체, 내부전극, 그리고 외부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전체의 두께입니다. 전압을 높이려면 유전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MLCC 내부의 적중수가 줄어들어 용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 개발에서는 전압과 용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의 핵심 원자재인 세라믹 재료를 나노 수준으로 미세화하고 초정밀 적중 공법을 적용해 고용량, 고전압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독자적인 내부정독 구조와 유전체 조성으로 고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MLCC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세계 최고용량 MLCC 신제품 개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삼성전기 전기차용 MLCC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제 MLCC는 전자산업의 쌀에서 자동차 산업의 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기는 전기차용 MLCC까지 개발하면서 자동차용 MLCC 전체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재 자체 개발 및 제조, 설비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초소형, 초고용량 기술력으로 생산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및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MLCC 공급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기는 전장이라는 성장 파도에서 초일류 자동차 부품 회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용량 전기차용 MLCC에 대한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작은 MLCC가 우리 삶에 가져올 커다란 변화,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